전남나주 산포면의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17일 개장했습니다. 정부의 제2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장한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됐습니다.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는 전남이 만들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줄 것입니다. 전국의 매장과 학교에 전남 친환경 농산물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물류센터는 농산물의 물류비 절감과 유통기반 확대를 통해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